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1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자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세계관은 다르죠. 불교는 윤회를 믿지만 기독교는 종말을 믿습니다. 불교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죽으면 다시 환생할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로 살아나려고 환생하기 위해서 업보를 쌓죠. 업보를 쌓는 이유는 다음 생에 천상계에서 태어나거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법경에는 복짓는 흉내만 내도 업보가 쌓인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법경에 보면 원숭이가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모셔놓은 사리탑에다가 나무 열매를 올려놓고 사람들이 절하는 모습을 흉내를 냈는데 죽어서 하늘의 천상계에서 천신으로 태어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인간으로 환생하지 않고 천승계로 바로 올라가서 환생한 것도 어떻게 보면 윤회의 법칙이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부처님께 물었더니 부처님이 대답하기를 원숭이가 장난으로 나무 열매를 올려놓고 절을 하는 흉내를 내면서 복짓는 흉내만 내었는데 공덕이 그렇게 쌓여 하늘의 천신계에서 태어났는데 지혜로운 인간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복을 지으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게 쌓이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그 장난으로 흉내만 해도 복이 쌓인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생에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환생을 믿지 않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세계관에서는 한 번 죽으면 다시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이고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정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게 되지만 주를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주와 떨어져서 고통과 아픔 속에 살게 되죠. 윤회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렇게 복지는 흉내만 내서라도 업보를 쌓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그냥 어느 순간에 업보를 쌓으면 그 복들이 쌓여서 다음 생에 좋은 생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씁니다. 항상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며 조심하며 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죠.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기 위해서 방탕, 술취함, 세상살이의 걱정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세 가지를 주의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게 한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살이의 걱정입니다.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술취함과 방탕, 이 모든 것들은 세상살이의 걱정, 염려, 즉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그 슬픔과 불안,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술 취함과 방탕을 선택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기쁠 때 술을 먹고 잔치 자리에 술이 있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 없이 술 취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의 자리에서 술 취함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나오는 말이 오늘 이후에 대한 염려의 말들이죠. 걱정과 불안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쏟아놓습니다. 술 취함은 인생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잊고 싶을 때 취하는 행동이죠. 방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불안과 염려가 몰려올 때, 그때 그것을 잊고자 쾌락을 쫓거나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행동들은, 모습들은 술 취함과 방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술 취함으로 고통을 잊으려고 하거나 길을 잃은 자처럼 방황하며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버리라고 하죠. 생각하지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염려와 걱정을 버리려고 노력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잊으려고 한다고 해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올라오는 것이, 그게 염려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염려와 걱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가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염려와 걱정은 버리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의지로 염려를 잊으려고 할 때 되지 않죠. 하지만 주님께 내 염려를 맡긴 때에 내게서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께로 옮겨가는 겁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는 것입니다. 내 물건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내 물건을 상대방에게 맡기면 상대방은 내가 다시 찾으러 올 때까지 나의 물건을 보관해 줍니다. 내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찾으러 갈 때까지 주님께서 관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맡긴 염려, 걱정 주님께 맡기고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찾으러 갈 때 주님께서 그냥 그 염려와 걱정을 그냥 그대로 그 상태로 내게 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길 때 주님께서는 그 염려와 걱정을 다시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와 평안을 우리 가운데 돌려주십니다. 이 비밀을 바울이 가르쳐 주었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고 표현한 겁니다. 나의 염려를 주님께 가져가 주시는 것, 나의 염려를 맡길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 자체 우리 가운데 감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이 염려와 걱정을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에 감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아뢰라라고 바울은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봐주시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주님께 염려와 그 걱정들을 맡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주님은 왜 우리 가운데 맡기는 염려와 걱정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까요? 주님께서는 왜 우리 가운데 염려를 맡기라고 하시고 주님 가운데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염려와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농부가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좋은 땅이 아니라 가시덤불 땅에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세상의 염려, 걱정, 그리고 재물의 유혹, 방탕함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매 없이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는 너희의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그래야만 너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세상의 염려 때문에 열매가 없다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주님을 믿을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는 것 아니었습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쾌락을 쫓지 못하며 방탕하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고민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좋아 보이는 술 취함과 방탕과 쾌락을 버리고 주를 믿기로 했는데 그때 버릴 수 있는 염려마저 버리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다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지도 못하면서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 드릴 열매조차 없다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과 벗함에 살지 못하지만 그와 동시에 세상의 걱정, 염려 또한 내 것이 아님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를 믿는 자가 복된 자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걱정으로 인한 마음의 무거움, 염려, 불안함을 주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께 맡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물론 믿음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언제 주 앞에 설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 내가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열매 없는 상태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다짐한다고 하지만 항상 내년의 일을 생각하고 몇 개월 뒤의 일들을 생각하며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아니면 내일 또다시 내일을 맞이하게 될지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다면 그 선물을 누리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내일 받지 않은 선물 때문에 내일 올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살아간다면 오늘 받은 선물을 잊어버리고 오늘 받은 선물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살이의 염려와 걱정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오늘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삶을 살아갑시다. 세상살이의 걱정과 염려로 술 취함과 방탕 가운데 살지 말고 오늘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지게 살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던 미래에 대한 걱정, 앞날에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삽시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보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도 있고 잠자리에 들고 난 이후에
내일 하늘나라에서 눈을 뜰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일의 삶은 주님께서 하루도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라고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오늘 또한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라고 주신 선물인 것이죠. 그 선물을 염려와 걱정 때문에 놓치지 맙시다. 주님께 주신 선물을 누리며 사는 것.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내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내 삶에 있는 걱정과 염려를 주께 맡기고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즐거움과 쾌락보다 더큰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오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에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염려하며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신 주님의 그 선물을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기며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죄들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